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도 장 초반부터 초전도체 테마가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좀 상승의 폭과 상한가 종목 개수가 줄고 있는데요. 이 초전도체 테마 어제 핫테마 시간에 이정혁 전문가가 봐주셨습니다. 서남과 신성 델타테크 봤고요. 투자 전략도 세워주셨죠. 오늘은 동일한 테마 내에서 또 다른 종목들을 봐주신다고 하니까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부터 또 새로운 노란톡방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정혁 전문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정말 날이 너무너무 더워요. 정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외부 활동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또는 우리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식 매매는 계속 앞으로 하실 수 있어요. 건강이 최고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환영하고요. 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우리 오전에 노란톡방에서 상한가에 수익 내고 저 지금 방송국으로 막 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서 계속적으로 언급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처음서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원포인트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아침에 항상 올려드리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장 전에 그냥 대충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대충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끔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은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JP모건의 회장도 야 이거 웃기는 이야기다.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그런 그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치사의 영향력이 생각외로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떠한 신용 강등으로 인한 큰 영향력을 없을 것으로 전문가분들께서도 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계시고요. 자,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계속 약해졌었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반등이 나오는 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 섹터도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비중 관리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경 써서 하시잖아요. 걱정하실 거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그게 대응 전략이고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끔 우리 이슈가 되는 종목들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 초전도체. 이거 여러분들 지금 체크 안 하면 안 되겠죠. 특정 온도 이상에서, 그죠? 이하에서 전기의 저항을 없애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요. 화면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떠 있어요. 네. 이 아래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쭉 밀면은 아래 얘도 같이 따라 들어와요. 따라서 그냥 같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가 사용되는 곳이 MRI 촬영, 로봇, 자기 부상 열차, 핵융합, 전선 등 정말 많은 곳에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무려 얼마요? 5,830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과학계의 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초전도체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같이 함께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이에요. 제가 어제 미리 뽑아놨었는데 티플렉스 그리고 국일 신동입니다. 자, 이미 우리 노란 톡방에서는요, 아까 오전에 장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바로 국일 신동 현재가로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상한가 달성을 했어요. 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비중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중, 그죠?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서남이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분명히 꼬리를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상으로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꼬리가 달리거나 또는 눌림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디 부분에서 잡아야 되겠다.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어제 5일선을 약간 이탈하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그 부근에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티플렉스 마찬가지고요. 국일신동 이미 수익, 우리가 한 번씩 수익을 지금 내고 나가긴 했지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들어갈 자리 또는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렉스예요. 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상승을 한 종목들 있죠? 덕성, 뭐 서남, 신성, 델타테크 등등 굉장히 크게 상승한 종목들 오늘 아마 전반적으로 흔들 거예요. 무지하게 흔들 겁니다. 왜? 당연히 지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텐데 그거를 다 받아내려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붙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분명하게 흔들 건데 티플릭스 같은 경우에 상단에 분명히 저항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꼬리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원포인트 들어갑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오늘 분명하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 차트들이 생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상한가가 갔어요. 또 한 번이 갔습니다. 뭐 꼬리가 달려 있어도 괜찮고 여기에서 이렇게 상한가 아래 꼬리가 달렸어요. 음봉으로 쭉 뺍니다. 음봉으로 분명하게 꼬리를 주면서 뺄 거예요. 자, 타점 나오는 거예요.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위에서 음봉으로 내려오는 음봉으로 눌러버리는 그 패턴이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비중 관리만 딱 하시면은요,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티플렉스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볼 거고요. 서남, 그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해가면서 매매 따라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국일신동이에요. 국일신동인데 요거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네. 어라? 야, 제대로 걸렸다. 야, 이렇게 꼬리를 싹 주는 거를 보고서 아, 이거 밑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워낙에 막 종목들이 아침에 막 빠바바바 이렇게 움직이니까 조금은 늦게 잡았었죠. 조금은. 이 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잡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조금은 늦게 잡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후에 상한가 도달 후 위에서 아마 흔들고 있을 겁니다. 왜? 당연히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안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자, 요 거래량들 있죠.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언가 이슈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다가 귀에다가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미 만들어 놓았던 기술적인 분석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모으고 여기에서 모아서 얼마에? 3,700원에 끝낸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지금 상승을 시키고 있고 자, 여러분. 정말 오늘 정말 여러분들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대정화금 있죠? 대정화금. 얘네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초전도체와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얘기했어요. 대정화금이. 차트 보세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 또는 뭐 우리는 이 대정화금은 뭐 우리는 저기 초전도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요 수상합니다. 대정화금 관심 종목에다 넣으시고 반드시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서요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을 딱 잡아놓고 매매하시면요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 어제
우리 노란톡방에서 매매한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빠졌어요. 한 마이너스 한 3%? 마이너스 한 4% 정도 빠졌어요. 자, 우리 뭐예요? 그 인지 컨트롤스. 오늘 50% 찍었죠? 그죠?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재진입을 해가지고 또 50% 수익을 냈어요. 그랬는데 50% 수익 날 때는 매도 안 하세요. 그런데 마이너스 3%만 되면 막 안절부절을 해. 중단하셔야 돼요, 매매.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매매 중단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딱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은요, 조금 빠지더라도 믿는 거예요. 내가 돈 빌려준 거잖아요, 그 기업에다가. 그죠? 그러면 야, 너희들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운영 잘해. 대신에 운영 잘 되면 너한테 막 이자 줘. 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빠져줘요,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세요. 주식의 가장 큰 적은 뭐다? 조바심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게 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나만의 기준, 그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종목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왜 그렇게 불안해하시는가 제가 봤어요. 예, 마이너스 3%만 돼도 그냥 안절부절. 예, 마이너스 4%만 되면은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테크의 3요소가 뭡니까? 유동성, 그죠? 수익성, 안정성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부합이 됐을 때 우리는 재테크라고 하죠. 주식 투자에도 이 기준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요 네 가지만 기준을 잡아놓으시라니까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이, 거, 추, 매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요거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딱 잡아놓으시면은요,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심리적으로 밀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오늘 초전도체 고점에서 따라가신 분들은 가슴 졸이고 있겠죠. 아,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지? 어머, 마이너스 8%, 10%, 어머, 빠지네, 빠지네. 우리는 어때요? 그래, 괜찮아. 벌써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기준 없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죠. 네, 어제도 한 10분, 11분 정도 되는 영상 따로 찍어서 다 올려드렸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네올매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초전도체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네올매매 가지고 잡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으셔야 되는 거는 뭐예요? 저점에서 잡는 거예요. 즉, 내려올 때 매수를 하니까 올라가더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런 캔들 나올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상이에요. 또 한 번 상이 있어요. 여기에서 음봉으로 내릴 거라니까요. 분명히 이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저점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신성홀딩스, 생표, 한탑, 뭐 피코그램 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만 잡아내면요. 신풍제약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어디에서?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우리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신 분들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 맞다 이러실 거예요. 노란톡방에 오시면은요, 저희가 분기별이 되었던 일정 기간 동안에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합니다. 4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 다 배우십니다.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고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네올매매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인 매매 방법이다. 잔기술에 불과합니다. 제가 뭐 대단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잔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잔기술을 공부해 놓으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게 매매가 진행이 되더라. 아시겠죠? 자, 해서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한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시 잠깐 봤거든요. 아, 조금 흔들더라고요. 오케이. 네.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흔들어라. 왜? 아, 대응할 수 있는, 오히려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자기만의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시려면 기준이 필요하다. 자기만의 기준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빠박이 매니저가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오케이. 야, 그러면 나도 한번 그 노란톡방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시는 분들은요,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천천히 느긋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면 분명히 달라져요. 오늘 들어왔다라고 해서 오늘 갑자기 내 실력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닙니다. 뭐 오늘 갑자기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만한 선물 보따리를 여러분들한테 바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죠?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공부를 하고 또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주식 투자할 때 일희일비 안 하고 버텨갈 수 있다라는 말씀 기억합시다.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QR코드 TV 방송 중에만 띄워드립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네모나게 내보내지고 있고요. 그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시고 노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또 무료로 운영되는 익명의 단톡방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소통, 그리고 주식 공부, 뉴스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설정되어 있어요. 7788이니까요. 이 네 자리 숫자는 꼭 기억하셔서 입장 원활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도 우리 톡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초전도체 관련주로 상한가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단톡방입니다.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시면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이정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링크를 바로 자동으로 답신해드립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마찬가지 방법 7788이라고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노란톡방 많이들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문가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제 우리 이 단톡방이 새로 만들어진 기념으로 종목을 하나 더 덤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거 어떻게 됐나요? 참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은근슬쩍 종목이 나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 입장하신 분들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타 종목 아닙니다. 뭐 3%, 5% 수익 내자고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그 보너스 종목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래요. 제가 오늘 초반에 굉장히 막 힘있게 말씀을 막 드렸더니 파이팅이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그만큼 기준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좀 느긋하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오셔서 편안하게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조금 손실이 조금 생겼어요. 아, 그럼 걱정이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왜? 아, 저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데 하루 수익 내고 그 다음날 손실 나고 하루 수익 내고 그 다음 그러면 결국에는 본전치기 오히려 본전치기라도 하면 괜찮거든요. 네. 조금은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자 오늘 오전에 톡방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노란 톡방에서 저와 함께한 3년 정도 공부하신 분이 계세요. 자 현호님 제가 죄송해요 실명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이 혼자서 매매를 하고 막 수익 인증을 막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와 현호님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만 다른 데 이제 혼자 가셔갖고 하셔라. 안 하신대요. 안 가신대요. 계속 같이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멋집니다. 예, 현호님. 그리고 우리 외부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관리 잘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단관리를 먼저 하셔라 여러분. 내가 어떠한 스타일인지만 딱 알아놓으시면은요. 여러분들도 혼자서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 있어요. 어정쩡한 데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손실나고 안 그러셔도 되니까 본인이 어떠한 스타일이고 어떠한 성향인지 내가 봐서 쫄부예요. 예를 들어 쫄부예요. 마이너스 4%만 돼도 쫄려요. 그러면 더욱더 디테일하게 분할 매수 진행하시고 기준점 이탈하면은 칼같이 손절하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한 것들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다. 자, 해서 여러분들 내가 단기적으로 좋아하는지 장기적으로 좋아하는지를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라 제가 방송 출연하는 내내 말씀드릴 겁니다. 왜?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수익을 챙겨가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262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262 법칙. 뭐예요?
10명 중에 2명은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아이고,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가겠지, 이렇게 노래 부르시고 계시는, 아예 포기하신 분들. 6명은요, 그냥, 아유, 그냥 뭐 어디 뭐 급등한단다, 뭐 상따나 들어가지, 뭐 돌파매매 막 들어가시는 분들. 나머지 2명이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단한 법칙이 아니라 잔기술에 불과해요.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저도 맨 처음에 주식 공부를 할 때 저도 이제 가서 여기 가서도 배우고 저기 가서도 배우고, 네, 스승님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스승 분의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정혁아, 네, 너 고급 용어 많이 쓴다라고 해서 수익 잘 나는 거 아니다. 네? 고급 용어, 야, 뭐 그거 다 필요 없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과연 지금 어떠한 마음일지에 대해서 한번 네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즉, 무슨 얘기냐, 위에서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있는 것들 톡방이나 영상이나 또는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실력 있는 전문가분들 정말 많아요.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막 영상 찾아보고 강의하는데 찾아가고 해갖고 하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잔기술에 불과한 거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워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예,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요, 전액 제가 다 시장에다 납부했어요. 손절해보고, 예, 망절해보고, 상장 폐지 먹어보고 다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러한 것들 줄여가면서 조금씩이라도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꼭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선과 저항선. 자, 요거는요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요, 보시면 이평선이 있었고요. 맞죠? 거래량이 있었어요. 그죠? 거래량.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래량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캔들이 생긴다 그랬죠. 캔들이 생기고 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보조지표가 생겨요. 보조지표가 생기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가 생겨요? 이평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이 거래량과 이평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요 두 가지에다가 선을 그어버리면 그게 저항선과 지지선으로 나뉜다. 항상 지금에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만 보지 마시고 과거 거를 꼭 챙겨서 보셔라. 그러면 의미 있는 라인이 잡힌다니까요, 여러분. 예.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어. 예. 아시겠죠? 과거 거를 자꾸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의미 있는 라인이 잡혀요. 그것만 찾아내셔도요, 여러분, 승률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해서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뭐예요? 자,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 제가 오늘 오전에 매매 진행할 때에도, 야, 자, 여러분들 들어갈 비중 얼마만큼 해갖고 진입하겠습니다. 현재가 이하로 뭐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현재가에 진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에다가 막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두두두두두. 걸린다니까요. 걸려드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같은 종목 A를 매수를 했는데, 홍길동이 그리고 최진사 이렇게 해서 같이 매매를 했어요. 근데 결과값을 딱 보면은 홍길동이는 마이너스 2%, 최진사는 플러스 2%. 몇 프로 차이예요? 4% 차이예요, 여러분.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뢰 설치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자,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 종목 째려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제는 다들 알아들으세요. 예, 째려보겠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째려보고 있다가, 자, 지뢰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따다다다다다다닥 걸은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걸어놨던 거를 노란톡방에다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다 매수 딱 걸어놓은 거예요. 매수. 따다다다. 안 걸릴 것 같죠? 빠바바바바바바 걸리고 나서 올라간다니까요. 매수 체결되니까 뒤에다가 바로 매도 설정해놓죠.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매도하려고 하니 그게 되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실력에 도움이 되실 거고. 자, 유통주식수. 지금 공부하기 너무 좋죠. 2차전지와, 그죠?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유통주식수 확인하는 방법.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총주식수, 유통주식수,
유통 주식 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 공화나 공화나 창 키움 현재가 창 딱 여시면은 유통에다가 딱 클릭 마우스 클릭하면 유통 주식 수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유통 주식 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체크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량, 캔들, 그죠? 예, 보조지표 이평선 거래량과 이평선만 확인하면 왜 캔들은 이미 만들어졌고 보조지표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과 이평선만 딱 체크해 놓으셔도 이, 거, 주, 매 요거 그죠? 그냥 답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유통주식수 꼭 체크하시기를 바라고요. 차트에 보시게 되면 위에 상단에 유통수를 표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차트 마우스 우클릭 타이틀바 편집 클릭하게 되면 타이틀바 표시 항목 편집이라는 창이 떠요. 여기에서 유통 주식수를 클릭을 하고 화살표를 누르면 요 유통 주식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적용 버튼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에 요게 딱 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키움 현재가 창 안 열어도 되겠죠. 요것만 딱 보시면 아, 야, A 종목이 유통수가 요만큼이야. 오케이. 그럼 거래량 뭐야? 오케이. 위에다가 적어 놓으시라니까요. 이, 거, 추, 매. 이평선 체크하시고, 거래량 체크하시고, 추세선 체크하시고, 매집 기간 체크하시면 기준 딱 잡힌다 그랬죠. 여러분, 해보세요. 예. 네. 해보세요.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계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정말로 여러분 달라, 결과값이 좀 달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기 매수. 아니, 그거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지금 내가 뭐 아래에다가 걸어 놓는다라고 해갖고, 그거 체결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기 매수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5일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5일선 중간에 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닥. 예, 걸어놔 보세요. 연습 삼아서 한 주씩, 한 호가 한 4개 정도에다가 한 주씩만 딱딱딱딱딱 걸어놔 보세요. 체결돼갖고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네. 분명하게 위에서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간다. 왜? 내가 그만큼 이거 추매라고 하는 기준을 잡아서 선정을 한 종목이다라고 하면 자리 나옵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금 노란 톡방에서 매일같이 대기 매수 진행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요, 한번. 대기 매수의 힘이에요. 자, 코스나인이었는데, 코스나인 오늘 좀 눌리죠? 땡큐베리 감사. 그죠?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은 아깝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내려오는 종목 기회로 잡는다 그랬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종목을 뽑을 때 전일 대비 등락률에서 보여드렸죠. 어떻게 뽑는지. 하락한 종목순으로 쫙 봐요. 예. 네. 하락한 종목순으로 쫙 올라간 거 뭐하러 봅니까? 그죠? 하락한 것들. 예. 네. 해서 대기 매수로 이렇게 5일선. 얘가 5일선을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무언가 수상하다라고 해서 이날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가 마이너스 4.7, 고가가 4.3이었어요. 이날 들어가서 대기 매수로 당일날 7% 수익 냈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함께 매매 진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 매수가 이만큼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환율이 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로 인해서. 자, 여러분 환율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율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1,300원까지 이게 막 올라간다? 1,400원, 1,3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세에 있다라고 하면 외인들이 매도한다 그랬죠. 환차 손실 때문에. 외인들의 매도를 딱 보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노리고 있어요. 어쭈, 야, 저거 빠지는데 오케이, 야, 빌려와. 여기서 막 빌려오죠? 빌려와서 위에서 때려요. 그러면 외인들의 매도와 공매도의 매도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반대매매가 나가요. 반대매매 다 신용 쓰신 분들 막 속상하죠. 예, 동결돼버리고 막 반대매매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느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집단지성이 딱 발생을 하면서, 야! 다 던진다. 이거 뭐 있나 봐. 일단 나도 던질래.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환율 체크해 가시면서 외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종목들, 기관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이러한 것들은 관심 종목으로 놓고서 공부하시기 좋으시겠죠. 그래서 환율 체크는 꼭 하셔라. 아시겠죠? 국채금리 체크와 환율 체크는
꼭 한 번씩 이렇게 들러보세요. 네, 들려보시면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그 보는 사이트라던가 보는 방법들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장중에 한 번씩.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죠. 네,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계속 자료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를 하셔도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외워두시라고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도 공부한 거예요. 이평선과 거래량과 추세와 매직기간이 우리가 지금 이거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축약해가지고 요약본으로 토요일 날 오전에 방송하죠. 자, 이거를 딱 기준을 잡아놓으시면은요. 이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그리고 보합해서 정리하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네, 별거 없어요. 아, 우리가 무슨 국가고시 시험 봅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해서 이 부분 이, 거, 추, 매 요거 외워 놓으시고 요거 앞에다 딱 붙여 놓으세요. 요 네 가지가 부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매매 안 한다. 안 사면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예, 저도 있어요. 예, 저도 정말 정말 아침마다 제발 오늘은 이러한 행운이 나에게 있기를. 예. 원하는 것들이 다들 있잖아요. 이루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참여를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한테 밥 사달라고 안 합니다. 커피 사달라고 안 해요. 오셔서 공부만 하시면 돼요. 다만 장전, 장후에 서로 그래도 인사 정도 한 번씩은 꼭 올려주시고 들어와서 아무 말 없다가 예, 자료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예, 공부하겠다. 나 정말 하나라도 여기에서 배워가겠다. 자회계사, 나 이외의 모든 이가 나의 스승이다. 아시겠죠? 오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노란 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지금서부터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QR코드 지금 화면 하단에 크게 나가고 있고요. 전문가님 강의하실 때는 왼쪽 상단에 띄워드립니다. 언제든지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이 QR코드 있는 부분을 스캔해보시기 바랍니다. 촬영하지 않고 카메라 상태로 가져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는 링크가 나타나거든요. 그 영어로 된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입장되고요. 참여 코드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7788 숫자 네 자리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암기하기 쉬우시죠? 7788 입력하시면 바로 무료 톡방으로 입장이 되니까요. 여러 가지 공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전송해 드리는데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통신비 100원이 나중에 따로 청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링크 타고 들어오실 때 이때도 7788 설정되어 있는 비밀번호 꼭 기억하셔서 무사히 입장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톡방에서도 어떤 분이 종목들이 너무 빠져서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이정혁 전문가가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락장에서는 공부를 하고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시죠. 오늘도 관련된 히든 종목들,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공개가 되니까요. 방송 말미까지 채널 고정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톡방 안내까지 드렸고요. 다시 강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히든 종목 복기도 좀 할 겸 내울 매매법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우리 그 톡방에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좀 많이 빠져서 힘들다라고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란 톡방에다 영상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딱 잡아놓으시면은요, 조금 빠지더라도 남들은 걱정할 때 정말 이 기준을 갖고 매매하시던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화점 세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 나가시면은 분명하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내울매매에 대해서 원포인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울매매 적용 종목들과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방송에서 제가 맨 처음에 방송 나올 때요. 공개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냥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아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하단의 침수 구간, 자 조정의 구간이에요. 조정.
하단의 침수, 두 개의 보조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두 개의 보조지표가 있고 하나의 신호지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총 세 개가 움직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세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별의 별것을 제가 다 해봤습니다. 예, 네, 정말 별의 별것을 다 해봤거든요. 이거 찾아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오프닝에서도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단에 이러한 화살표가 생기면 홀딩이에요. 예, 알려주는 거예요. 투자 비서예요. 어머, 예, 투자자님, 예, 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일부 홀딩하세요 라고 말씀하는 말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5%, 7%, 10%에 반드시 매도하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매수를 잘해도요. 매도가, 즉 초심자일 때는 5, 7, 10에다가 매도하지만 이제 중급으로 딱 가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매도가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기 전까지는 5, 7, 10에 매도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자, 노란 톡방 개별 방송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어제도 올려드렸어요. 오늘도 오후에 장 마치고 나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내울매매 적용 종목입니다. 아우, 한전산업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제가 방송에서 요 날이었을 겁니다. 요 상한가 간 날. 자,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째려보기 하겠습니다. 왜? 빠지거든요. 빠져요. 빠져서 우리 다시 잡았죠. 잡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제 차트입니다, 여러분. 예. 네. 슈팅 나온 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 기다린 거예요. 예. 네.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기준 캔들 잡혀 있고요. 저점 잡혀 있고요. 뭐예요? 내올 매매가 자리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더 확실해졌죠. 오케이, 매수. 자, 보시면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가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 뭐였냐면 인지 컨트롤스예요. 인지 컨트롤스.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죠.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을 공략했던 이유. 아, 여러분, 꼬랑지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이 꼬랑지 너무너무 수상합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거래량 체크하세요. 이, 거, 추, 매 이렇게 해갖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승 우리 다 수익 냈었죠, 여기. 수익 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가 한 번 더 온 거예요. 그래서 요 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증인이에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50% 수익 달성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 다 KSP 마찬가지였죠. KSP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같이 매매 진행했었고요. 분명히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어떻게 됐어요? 야, 여러분 수상합니다. 이거 너무 수상해요. 응. 왜 이렇게 자꾸 움직이고 있을까요? 얼라려? 정말 중요한 자리. 얼마에 여기 이평선 공부하신 분들 요 검은색 며칠 선이에요? 맞아요. 241선이라고 제가 찝어드렸죠. 52주. 그죠? 1년. 유통 주식수 확인했고 총 거래량 확인했고 추세 라인 그어봤고 저점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어때요?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말자. 어디에서 들어가자? 눌림목 나왔을 때. 그 눌림목을 누가 알려준다? 얘네들이 알려준다. 자,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자,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안 찼어요, 여기는요. 아래 칸에만 물 찼어요. 여기서 매수한다, 안 한다? 얘가 아무리 상승을 해도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왜? 그게 나의 기준이니까. 종목하고 타협하지 마시라 그랬죠. 아시겠죠? 절대로 여러분, 내가 기준을 딱 정해놨으면 그 기준에서 이탈되면은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고려할 수 있을 때 아, 고려하세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까지 노래까지 불러드렸어요. 금리 인상 관련주들 중에서 KB금융도 마찬가지였고요. 맞죠? 뭐예요? 분명하게 금리 인상이 되면은 채권 추심 업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추심 업체이다. 자, 그러면
똑같이 위에 칸과 아래 칸, 또 여기 위에 칸과 아래 칸, 또 위에 칸과 아래 칸, 또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계속 자리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 5%, 7%, 10%의 매도를 했어. 오케이, 나는 수익금을 챙겨놨어요. 내가 100만 원을 매수를 했으면 이 중에 50만 원 매도했어요. 그럼 나한테 50만 원 남아있죠. 이거 어디에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라고요? 초심자 때는 무조건 보합해서 대응하셔라. 그러면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계속 하실 수 있다.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계속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리가 나왔었고 상승이 계속 나왔던 종목이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히든 종목 공개하기 전에 노란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8월이면 여러분 전반적으로 휴가들을 많이 갑니다. 세력들도 많이 휴가 가요. 우리처럼 4박 5일, 5박 6일이 아니라 2주, 3주를 가거든요. 돌아오면서부터가 정말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이 펼쳐질 거고요. 이제 말복 지나면요, 여러분. 여름 끝이에요. 예, 그러면 슬슬 뭐 준비해야 된다? 맞아요. 예, 우리 그 종목 같이 준비할 테니까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면서 다음, 요 다음 계절 슬슬 준비하자고요. 아시겠죠?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QR코드 안내가 되겠습니다. 네모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곧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올 때 메시지 창에 7788 참여코드 적으시면 입장이 완료되고요. 이정혁 전문가는 오늘,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 되겠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이정혁 전문가와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링크 받아보시려면 먼저 한 통 보내주셔야 해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전송해드리니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7788 입력하시면 무사히 입장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 종목은 곧바로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이 테마가 형성되는, 상승하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재확산 관련주들이 그러한데요. 관련한 종목도 히든 종목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째려볼까요? 네, 맞습니다. 째려보시는 종목 오늘 가지고 왔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바로 심풍제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풍제약 정말 굉장히 멋진 종목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작전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많은 어떤 그런 이 상승과 하락이 있었던 종목인데, 자, 코로나 경구 치료제 피라맥스가 임상 3상 결과의 기대감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어때요? 올라가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나요? 아니죠. 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피라맥스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최근에 뭐 했다고요? 종료했다. 지금 현재 임상 결과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뉴스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파란색 칸은 안 좋은 뉴스, 빨간색 칸은 좋은 뉴스. 얘네들이 이거 지금 번갈아가면서 내고 있어요. 뭐예요? 뉴스로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이요, 뉴스를 내보내는 게요,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 신기한데, 야, 수상한데 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싹 한번 살펴본 거예요. 살펴봤더니 어라, 요것들 봐라. 제 앞에 뭐라고 합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라고 말씀드리죠. 레이더에 딱 포착되었다. 자, 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풍제약이에요. 야, 이 고점, 21만 4천 원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원포인트 잘 들으세요. 여기에 차트를 한번 요때 가셔가지고요. 21만 4천 원 갔을 때 여기 차트를 한번 확대를 해보세요. 이거 지금 갑자기 제가 그냥 원포인트 알려드리는 거예요.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 빨간 거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죠? 요거 방송 보신 분들만 힌트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21만 4천 원에서 이렇게까지 빠졌어요. 이렇게까지 빠졌어요. 얼마예요? 18,000원, 2만 원이 채 안 돼요. 무지하게 빠졌죠. 무지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길게 차트를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차트 길게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대를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고점에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딱 그었더니 어때요? 올라왔네, 올라왔어. 아이고야, 올라왔네. 추세 라인 위로 올라왔고 지금 현재 어때요?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갭으로 뛰어서 윗꼬리 준 다음에 때려박는 게 어디 어떻게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세력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왜? 물량 소화하면서 어이 김 팀장, 네, 그 위에 매물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쭉 올린다고, 쭉 올려요. 세력 사무실에서 차트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을 박사라 그럽니다. 어이 김 팀장 올려봐. 네, 쭉. 없는데요? 내려봐. 마른 오징어 쥐어 짜듯이 내립니다. 거래량에서 체크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실리기 시작했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내월 매매 차례까지 나왔고 지금 현재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째려보라고 말씀 안 드리겠죠. 뭐예요? 조정을 다시금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지금 현재 24,000원, 25,000원에서 들어가신 분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목표가요 여러분? 여기 얼마입니까? 얼마든지 이 라인 뚫어주겠죠. 뚫어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큰 상승 패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자꾸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관심 갖고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월봉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월봉은 뭐다? 주봉과 월봉은 큰 강줄기다. 일봉은 샘물이다. 자, 보시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중요 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 밑으로 지금 눌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밀리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매수 포인트는요. 자, 보시면 신풍제약, 피라맥스, 자, 임상 3상 결과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분명히 코에 걸거나 귀에 걸거나 어디다가는 한번 걸 거예요. 괜한 데에다가 지금 돈이 들어온 게 아니죠. 거래량의 증가와 중요 라인 돌파를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관심 종목에다 추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웰바이오텍이 되겠습니다. 자, 웰바이오텍 정말 웃겨요, 여러분. 자, 짐바브웨 리튬 원광 수입의 여정 해가지고 이런 보도자료를 내놨어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1차분을 선적을 완료를 했고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어머나, 대규모 시비전환이 주식 상장을 했네. 어머, 주가가 하한가를 갔네. 어머,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초전도체하고 갔다가 보시면 똑같다. 샘표, 뭐 한탑, 아까 말씀드린 신성홀딩스. 아유, 여러분 공부하시면요 이제 정말 이렇게 보는 시야가 넓어지시는 거예요. 이거 흔들다가요, 여러분, 거래량 체크해보세요, 거래량. 분명하게 얘네들이요,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원광을 지금 또 막 석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가공을 중국에서 가공해가지고 가지고 온다라고 하잖아요. 분명하게 얘네들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수혜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5,200원에서 끝낸다고요? 얼마에 모았는데요? 2,000원에 모아서 1,600원에 모아서 5,000원에 끝낸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고점이라고요? 고점 아니죠? 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고점인가요? 고점 여기 위에요, 여러분. 최근 것만 잡아도 여기에요. 똑같은 게 뭐가 있었어요? EM플러스. EM플러스 분명히 제가 이러한 차트 나왔을 때 이거 고점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월봉 보셔도, 월봉을 보셔도 똑같이 정말 중요한 라인에서 왜 반등이 나오고 있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으로 꼭 넣으시고 함께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웰 바이오텍. 자, 리튬 원광 사업 확장과 최근 지속되고 있는 수급.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혀요. 리튬 원광 정식 수입 허가를 획득을 했고, 내올 매매짜리까지 포착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두 종목 봤고요. 빠르게 복귀해서 우리 초전도체 관련주 계속해서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오늘 매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2개 그리고 보너스로 노란 톡방에서 한 종목 더 있으니까요. 어제 놓치신 분들 오늘 꼭 입장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정혁 전문가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전문가님 내일은 출연하지 않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전문가님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